시작 전에 이 컨텐츠는 제 주관적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여기는 수족관 또는 아쿠아리움의 이름 붙은 전시시설을 주로 다루므로 그 외 실내동물원은 제외함을 밝힙니다. 또한 영상 내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환영하지만 무관한 내용, 도배, 욕설, 음란패설 등은 경고 없이 삭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판타리얼 동물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국내 수족관 유일 보유종 시리즈 했었는데 오랜만에 주저리 시간도 아쿠아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쿠아리움 하면 어떤 동물이 떠오르나요? 무시무시하게 생긴 상어? 듬직해 보이는 바다거북? 아름다운 열대어? 귀여운 펭귄? 여러 수생 또는 반수생 동물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렇다면 아쿠아리움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대형 육상 동물을 기대하고 계신 분은 얼마나 계시나요? 아마 아쿠아리움에 호랑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최근 들어 이런 동물들 전시하는 아쿠아리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이런 현실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생각해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국내와 해외 아쿠아리움 내 육상 동물 전시 현황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하고 영상의 댓글들을 보고 다음 주에 댓글에 대한 제 생각과 아쿠아리움에 어울리는 동물에 대한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국내 아쿠아리움에 육상 동물이 들어왔을까 하는 것은 사실 저도 정확히 알기 힘들지만 대형 맹수를 아쿠아리움에 전시하는 것은 아마 아쿠아플라넷 일산에서의 재규어 전시가 거의 초기이지 않을까 싶네요. 2014년 4월 10일 개장한 아쿠아플라넷 일산은 재규어 커플인 맥시와 칸을 보유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 재규어는 아들도 낳았지만 야외 방사장이 없는 실내에서의 사육하는 것과 이로 인해 수용된 재규어들이 심각한 정형성을 보인다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우 강하게 일자 맥시와 칸은 재규어사를 새롭게 신설한 우치공원동물원으로 둘의 아들 개체인 잭은 전주동물원을 가게 되어 지금은 재규어를 전시하지 않지만 기존 재규어사인 알라꼬리 여우원숭이들이 살게 되었고 그 밖에 줄무늬 스컹크, 패낭여우, 미어캣 등 여러 육상동물들이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전시 중이죠. 그리고 신라 애니멀 그룹에서 운영하는 대전 아쿠아리움과 부전 플레이 아쿠아리움 둘 다 호랑이와 사자 같은 대형 맹수를 전시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개장한 아라마을로 아쿠아리움에서도 실내 타조를 전시 중인데 이것도 원래 들여오는 에뮤가 들어오지 않아 대신 있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런 전시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일본 오세카의 엑스포시티엔 니프레리안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이곳엔 백호가 대표적인 동물을 전시되고 있고 미국엔 휴스턴과 덴버에 다운타운 아쿠아리움 곳이 있는데 휴스턴엔 백호가, 덴버에 스마트라 호랑이가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댈러스 월드 아쿠아리움엔 오셀롯이 전시 중이죠. 이렇게 육상동물의 아쿠아리움 전시는 국내를 막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아쿠아리움에 육상동물을 전시하려고 할까요? 아쿠아리움은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종보존과 연계 역할을 하지만 전시시설도 역할 역시 시설 유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시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시환경 유지관리도 있을 것이고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겠죠. 그리고 보유생물로서 전시가치를 얻기 위해선 인기종을 보유하거나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종을 전시하는 것이 있겠죠. 이 둘 중에서 다른 곳에 없는 종을 전시하는 것보다 인기종을 전시하는 것이 아쿠아리움 입장에서 보면 더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없는 종을 전시하기 위해선 해외 수입 및 검열 절차가 불가피하고 그 종에 대한 사육 지시 같은 것도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죠. 하지만 기존에 있던 인기 육상 동물 종들, 예를 들면 사망여우, 라쿤 같은 동물들은 수요에 의해서 많은 수가 번식되면서 인력 개체가 늘어나 더 쉽게 구할 수 있고 사육 방법도 기존에 기르던 사람 또는 시설에 의해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유일 보유종의 가치를 높더라도 너무 생소하거나 강렬 인상을 주기 힘든 동물이라면 데리고 온 노력에 비하여 좋은 성과를 얻기 힘들 수 있지만 인기 육상 동물들은 인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세 가지를 정리하자면 1. 타 아쿠아리움과의 차별성 형성 2. 생물과 사육정보 확보의 용이함 3.
안정적인 인기 및 수익 보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 그리고 지난 퀴즈 정답은 3번이었고 이번엔 퀴즈 대신 아쿠아리움의 대형 육성금을 전시, 아쿠아리움에 전시해도 될 동물과 안 될 동물의 기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